각종에 대한 간단한 정보. 수종에 대한 간단한 정보. 부종은 순환장애부터 소화 이상, 신장 이상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종은 신체 조직 안에서 지속적인 팽창과 재액절유로 인한 발생한 현상으로 그 자체로 질병은 아니지만 순환장애, 소화 이상, 신장 이상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생기는 증상에 더 가깝다. 수종은 복부와 가슴 부분의 장기를 덮고 있는 막인 복막 내에 지속적으로 재액절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증상은 상반신에서 흔하게 발생하지만 특정 질병의 경우에는 발목, 손목, 심지어는 목에도 생길 수 있다. 수종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자. 중요한 경고 신호인 수종 특정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부기가 장기에 압력을 가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공간을 빼앗기 때문에 심장, 폐와 같은 필수적인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반신의 부종은 수종이라 불리며 피부색의 변화나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수종의 조짐이 발견될 때에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울혈성 심두전증으로의 질환이 심장박동의 변화를 일으켜 재액절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팔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수종은 폐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침이 가장 큰 증상으로 동반된다. 신체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종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환자는 체내에 있는 과다한 수분을 이뇨제를 사용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수종은 신장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신부전증에 걸린 사람의 경우 혈액에서 수분을 걸러내는 능력을 잃게 되며 그 결과로 소변을 적게 배출한다. 신부전증으로 인한 수종은 가장 눈에 띄는 증상으로 팔이 점진적으로 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참고, 부종과 재액절유를 치료하기 원한다면 다음에 글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뱃살과 재액절유 현상을 줄여주는 특효약 재액절유 치료와 뱃살 빼는데 좋은 방법. 기억할 점. 수종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법은 어떤 형태의 수종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한 수종은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인 신부전증이나 신부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증상은 즉각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는데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